왜 이렇게 전시기간을 짧게 잡으셨는지. 왜냐하면 생태미술에서 제가 이번에 가까이 한 씨앗이 지금 현재 파종할 시기거든요. 그래서 잠시 아쉽지만 짧은 기간 동안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씨앗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모든 어떤 새로운 생명들을 만나는 과정들을 담아내는 것이나 아니면 한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변화되는 모습들을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솔직하게 진솔하게 나타내는 미술을 생태미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초반에 굉장히 확진자 수에 대한 숫자에 대한 민감한 반응들이 우리 전 국민들이 있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 당시에 그때 처음 만난 호박, 그리고 쥐이빨 옥수수, 수수 때 이 세 가지의 어떤 식물들을 가지고 일단 숫자를 헤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헤아린 숫자를 다시 100평의 땅에다가 옮겨 심었어요. 심어서 이제 1년 동안의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씨앗이 가지고 있는 희망적인 어떠한 움직임, 에너지, 그리고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들을 좀 생각하면서 이 전시는 그 1년간의 과정들을 좀 기록하는 그런 전시입니다. 한 달 정도는 이제 발아하기까지만 조금 관리를 했고 그 이후로는 그냥 지켜보는 역할을 했고요. 그 지켜보다 보니 중간에 태풍이 불어서 어느 정도 성장했다가 온통 다 쓰러져 버리는 그런 과정도 보게 되었는데요. 신기하게도 이 쥐이빨 옥수수는 뿌리가 수직적으로 이제 성장하다가도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쓰러지면 스스로 마디를 꺾어서 이렇게 수직적으로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삶의 의지, 생명력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절실하게 느꼈고요. 밭에서 나온 호박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그래서 모양이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다 각각 다른 모양을 가지고 생명을 이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옥수수 하나가 품고 있는 생명의 수, 희망의 수는 몇 개일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면 이제 한 분은 이렇게 옥수수를 가운데 두고 씨앗을 이렇게 헤아렸는데 지금 헤아린 숫자를 방명록에다가 적어 놓은 걸 봤더니 497개로 지금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각각 가지고 있는 생명의 수를 헤아리는 시간 그리고 이제 전시가 끝나고 나면 이 헤아린 숫자를 모두 합해서 최종 누적 희망의 수는 몇 개일까 이것들을 조금 정리해 볼 생각입니다. 전시되어진 씨앗들이 이제 다시 흙을 만나고 햇볕을 만나고 물을 만나고 500평 프로젝트를 올해 이제 할 계획이고요. 방송을 보신 여러분들이 혹시 같이 참여하실 분이 계시다면 함께 파종을 해도 되게 뜻깊은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네, 1년 동안 또 잘 키워서 내년에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많은 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